네, 2020년 1월에 있었던 경기, 1월 26일 오지 이글스와의 6차전 마지막 경기에 출장을 했기 때문에 하타미치카즈 골리가 오늘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 하타미치카즈 골리도 아시아리그 올 시즌 첫 출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첫 출장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인상적인 슈팅을 또 보여줬었던 세 번째 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상우 선수의 득점 그리고 신상우 선수의 움직임 안 나갔습니다. 신상우 내려주고 슈팅 골! 이번에도 선제골의 주인공 HL안양 전정우 선수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아, 신상우, 신상훈 그리고 전정우에 이르기까지 아주 멋진 패스가 나오면서 마무리를 전정우 선수가 첫 득점으로 네 보시죠. 여기서 턴오버가 됐고 뒤쪽으로 잘 내줬고요. 전정우의 마무리. 전정우 중앙에서 넘어갔고 안진이 슛! 빠르게 쳐내고 있는 상황. 아, 반대쪽에 브로커사이드 타코너를 아주 잘 봤는데요. 네. 다시 전정우 밑으로 내려주고 중앙에 송영철 붙입니다. 떨어졌어요!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HL안양. 자, 지금은 송종훈 선수의 터치가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뒤쪽으로 가고요. 송영철 선수의 슈팅. 자, 터치가 되고. 자, 여기서. 송종훈 터치가 되고. 막죠? 공중으로 솟구치고. 이게 아. 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바깥으로 나왔고 다시 걷어냅니다. 자, 2대1이에요. 한 번에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반대편 여기서 이종민 막힙니다. 막았어요. 아이싱의 문제점은 더불어서 이제 교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수비하는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데미지를 오! 슈팅이었는데 막고 나왔습니다. 남이도 상대에게 야금야금 저렇게 좀 체력적인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 아, 끊어냈어요? 잘 끊어냈습니다. 중앙쪽 신상훈. 그러나 중앙쪽 신상훈까지 골을 만듭니다. 3대0을 만드는 HL안양. 자, 드디어 신상훈 선수가 5게임 만에 마수거리를 해내고 맙니다. 오늘은 정말로 한을 푸는 듯한 HL안양의 공격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상훈도 처음으로 아시아리그 올 시즌 데뷔골을 예, 상대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혼자 네, 뭐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신상훈 선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공격 진입이 됐습니다. 한 번에 공격 기회예요. 슈팅! 기회인데요. 이가리 슈팅 맞고 나왔습니다. 네, 황윤호 선수의 다시 앞쪽 전개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끊어냈어요. 신상우 슛! 낮게 오는 슈팅이 막혔습니다. 방향 전환인데 지금 나카다테에게 막혔습니다. 자, 나카다테 걷어내는데요. 걸렸습니다. 자, 끊어냈어요. 이동구. 이동구 빠져나왔고 이동구 슈팅! 아, 골대를 말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이동구 해결합니다. 아, 이동구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지금 고사카 주심이 예, 비디오 리플레이를 지금 네, 선언했기 때문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골대를 맞고 튕겨 네. 나왔는데 마지막에 밀어넣는 이동구거든요. 드라이브 내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붙고 있는 이영준 선수 크게 한번 림 돌렸고 다나카류가 수비 지역에서 중앙 붙입니다. 오! 전에는 황현호. 자, 헤이슬럿에서 예, 디프렉션을 한번 시도했는데요. 네, 황현호 골리가 잘 나갔어요. 여기서 어떤 상황? 걷어냈습니다. 화사키 잡았습니다. 기존에 이게 전통의 프리블레이즈 스페셜 라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좌측면에서 내려주고 화사키 신호하라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신호하라 코타의 첫 골이 나오면서 이번 시리즈 프리블레이즈 첫 골을 기록하는 신호하라 코타입니다. 신호하라 코타가 슛을 할 때 사토쇼 선수의 스틱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나요? 네. 느린 그림 한번 보시죠. 신호하라의 슈팅. 네. 4대1이 됐습니다. 네. 스틱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야마모토. 자, 프리블레이즈의 2대1 라운드넘버. 중앙에서 자, 3대1이에요. 여기서 내주고 슛! 아, 잘 끊었어요. 역시 이동구! 한 점 득점한 이후에 네, 페이스가 지금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전방 압박으로 벅단에는 HL안양. 송정훈 내려주고 남이도. 설 수 있나요? 남이도! 등겨 나왔고 다시 한번 걸쳐보는데 여기서 혼자 상황 아직 벅살았습니다. 아, 하타 미스카스 골리가 자, 스틱을 놓쳤어요. 네. 다시 좌측면 열렸어요. 슈팅! 정면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타면서 백핸드 샷!
턱정지가 됐는데요. 여기서 멈춥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안양할라 파워, HL 안양 파워플레이가 10초 정도 남았고요. 여기서 하타쿠리가 잡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점점점 체력적인 데미지가 쌓일 수가 있는 시간대가 됐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반대편. 들어갔어요. 전정우 오늘 멀티골. 그리고 HL 안양 두 번째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습니다. 자, 이전에 송정우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이전 슈팅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비슷한 패턴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가로지르는 심패스에 이은 전정우 선수의 한 박자 빠른 슈팅. 자, 안양할라 5대1로 달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깊숙이 잘 찔러줬어요. 네. 워낙 깊숙했기 때문에 하타 미스카스 골리가 자 몸을 날리면서 패드 슬라이드를 하면서 쭉 따라가 봤지만 네. 다시 신상훈 좁은 공간에서 이런 선수가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반대편 잘 나왔어요. 슛 막힙니다. 오인규의 슈팅인데 여기 양 팀이 나란히 파워플레이 골을 주고받으면서 현재 스코어 5대1입니다. 올라와야죠. 좁은 공간 골대 앞쪽 들어갔어요. 멈췄어요. 혼자 들어갔어요. 퍽이 들어갔습니다. 자, 강태우 주심이 네 코로나 팬데믹 아 골로 인정되는군요. 골로 인정됐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동구 선수가 골대 쪽으로 러쉬를 안 하고 기다렸다면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빨리 내줘야죠. 네. 득점 장면인데요. 여기서 김건우 놓쳤. 오. 본인이 원하던 패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됩니다. 오. 앞서도 AB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만큼 상대가 어떤 전술을 쓸지 헷갈리게 만든 남이두 핵심입니다. 선수와 지금 파이팅이 일어나는데요. 네네네. 다나카 켄타로 남이두 선수의 지금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트한 남이두 선수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라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다나카리 잡았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고 다나카리 슈팅 정면으로 갑니다. 황현호 선방 한 바퀴 돌면서 줄곧 찾습니다. 반대편에 네 백도의 전종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전종우 네, 잡았습니다. 갔습니다. 반대편 다시. 확실하게 주고 이영준 잡힙니다. 오 대골 대골 막혔어요. 들어갔어요. 전종우 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 오늘 전종우 활약이 대단합니다. 파워플레이 골. 자, 전종우 이영준 다시 또 전종우에게 떨어진 것을 놓치지 않고 전종우 선수가 해트트릭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상 아, 뒤로 빠졌거든요. 네, 이것은 이영준의 골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대골대골 부른 것이 마침 라인 앞쪽에 딱 멈췄고 전정우가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뒤로 빠져나오죠. 네. 이게 맞고 다시 또 뒤로 나왔단 말이에요. 낙가다테가 네. 나갑니다. 중앙에서 낙가다테 휘집어 놓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슈팅! 오, 나갔어요. 지금 못 따라갔거든요. 네. 아, 이게 끝으로 그렇네요. 골대가 완전히 비어있었어요. 스케이트 앞쪽으로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런 것도 감각이고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한 번에 찔러주었었는데요. 또 황현욱 골리가 지난해 12월 달에 또 등남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그렇군요. 네, 이세가 오! 여기 나왔어요! 김상욱! 김상욱! 슛! 김기성! 오늘 어쩌나 한번 안 걸리다 했습니다. 김브라더스가 골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8대1까지 벌어집니다. 자, 여기 가면서 김기성 선수가 야 김상욱 선수가 네 다시 또 김기성으로 가질 않네요. 동생의 도움 형의 골 오늘도 쉴 틈 없는 실점이 많긴 하지만 정말 많은 또 선방을 보여준 하타 미츠카스 골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뚫고 들어갑니다. 다나카류예요. 다나카류 브레이크 이상에서 슛 막았습니다. 교급 적용이 되면서 HL만 지금 2분 그렇습니다. 쇼텐딩 상황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끊어냈어요. 네. 김건우 무리할 필요 없죠. 연결이 됐어요. 강윤석 슛골 쇼트핸디드 골까지 나옵니다. 오늘 정말 다채로운 골 풍년이 터지는 HL 안양입니다. 9대1. 오늘 보여줄 거 다 보여주네요. 네. 자, 김건우 선수가 이걸 뺏어내고 여기서 또 연결까지 시켰어요. 네. 이걸 놓치지 않고 한 선수 감아내면서 강윤석이 쇼트핸디드 골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다른 말씀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자, 또 이번에 한 번의 브레이크어웨이. 브레이크어웨이입니다. 김상욱. 마이너 페널티가 나왔어. 슛! 다른 장면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김기성의 골. 자, 다시 또 쇼트핸디드 골을 완성시키는 HL 안양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열 번째 골. 아, 김브라더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은퇴까지 고려했던 김브라더스였는데요. 네. 계속해야겠는데요. 아, 이러면 정말 말려야지. 네. 네. 아, 아시아 리그에서 이 쇼트. 아직 몰라요. 골은... 시간 3초 남았어요. 아, 여기서 신상은 때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됩니다. HL 안양이 올 시즌 다른 어떤 팀보다 가장 많은 한 경기 골을 터뜨리면서 10대 1의 스코어로 완벽한 대승을 거뒀습니다.